11 이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고, 그래서 오늘 떡볶이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사용해 왔습니다. 첫 번에 제일 중요한 건 떡. 그리고, 우묵. 여러분, 아까 볼게요. 이거 사는 이 재료들과 함께 떡볶이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물, 고추장, 간장, 설탕, 마늘, 고춧가루. 그래서 다 한꺼번에 섞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물. 그리고 고춧가루가 넣고 그리고 간장 설탕 마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고추장 한 손가락 넣고 섞어보겠습니다. 고추장은 두 손가락 넣다 한 숟가락 넣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매운 고추장과 한 숟가락 넣든 두 숟가락 넣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매운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은 두 숟가락 넣어도 되고. 매운 떡볶이 안 좋아하는 사람 한 숟가락 반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잘 섞고 그리고 프라이팬 안에 넣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잘 섞고 물 더 넣겠습니다. 이제는 옹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도장 꺼내고 갈려 애플 바로 마세요. 이렇게 잘 잘라주세요. 와우, wow, the tteokbokki is cooking and it's so nice, amazing. 와우, wow, I love tteokbokki so much. 맛있는 떡볶이 배 속에 엄청 찍할 거야. 이거는 포기에 포기 장게인데 장게. 이거랑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돼요, 마음대로. 계란을 한번 넣었습니다. 계란은 마음대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마음대로요. 이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It's the exact same to the restaurant.
떡볶이는 한국 길거리 음식 아주 유명한 음식입니다. 놀이터바스 현장에서 이곳 떡볶이를 제일 많이 먹어요. 와우.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어요. 여기서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음식 최고! 보세요. 엄마 맛있는 보니까 맛이 어떨까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맛있어요. 떡볶이는 한국 길거리 음식이 아주 유명한 음식입니다. 수영장이든 놀이터이든 저게 제일 많이 먹어요. 이 계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계란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엄청 맛있어요. 떡볶이 생각보다 맛있어요. 이 떡볶이 얼마나 맛있는지 자기 가족한테 알려주겠습니다. 무사. 안녕하세요. 이 떡볶이 먹어봐. 내가 만든 떡볶이. 어때? 너무 맛있어요. Bye bye. See you next time. Don't forget to subscribe. Bye bye.